서부 경남에 더불어민주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5월 12일 함양군 서필상 군수 후보 개소식을 차진 데 이어 15일에는 거창군 김기범 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샤물이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전통적인 보수 표밭입니다. 그러나 7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 지역 최대 현안인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와 맞물려 이변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수 예비 후보를 만나 김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그의 정치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서두에 말했듯 김기범 거창군수 후보 개소식과 서필상 함양군수 후보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열기 대단하더군요. 예, 저 거창하고 함양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후보들이 군수 후보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두 지역은 아마 그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구시대의 정치로는 지자체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창과 함양 모두 젊은 후보로서 변화의 바람을 지역 발전으로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소식도 그런 열망을 가진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로 인산 일위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선 이후에 지금 뭐 탈락한 후보들과 지금 잘 지금 뜻을 맞춰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지금 먼저 그 양동희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우리 당원 유당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 그러고 또 지난 김경수 도지사 후보께서 직접 양동희 군수님을 만나 뵙고 또 저희 당을 또 지지를 또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밖에 들리는 소문입니다. 예, 예, 예.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곧 뭐 군수직에서 뭐 사퇴를 하고 곧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양동희 군수님께서 그만큼 저희 민주당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아마 뭐 적극적으로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 그만큼 가호가 또 남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소문에 의하면 김기범 후보는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아주 가깝다고 하던데 우원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 원내대표의 정책특보를 일하게 되어 우원식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워낙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이셔서 정치적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외유내강 그 우원식 의원께서는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두루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덕분에 의원님과 같이 많은 의원님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합니까, 요즘도? 예. 지난번에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마지막 그만두시면서도 전화 오셔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맺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이 지원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김기범 후보의 거창군수 공약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거창군 지역에 출마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그 서민과 그다음에 농민,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섯 가지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거창구치소 부지를 이전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저출산을 대비하고 네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가 소상공인
통영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트는 그 느낌 있는 도시, 든든한 거창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에 의해서 큰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농촌, 또 국민 일자리 항로화 힐링 산업,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서의 교육 산업 육성, 또 모두가 잘 사는 거창역 사회적 경제 모델 구축, 환경과 함께하는 에코투어 관광 산업 육성, 마지막으로 농민이 행복한 거창, 이게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내 삶의 변화를 갖다가 시키자는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비전은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로 열어가는 자치 분권의 시대에 로드맵을 구축해서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설계를 하고, 또 마을 공공 디자인을 직접 하고, 또 삶을 바꾸는 마을과 마을, 또 도시를 잇는 지역 공동체 사업, 휴식과 여유가 있는 마을 플랫폼 조성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으로서는 느낌이 있는 도시의 평화로운 행복입니다. 여기서는 주민주도의 문화예술 공연 및 공연장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또 동호회 활동 지원,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경영하는 거창 문화재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거창 인문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낌 있는 도시의 평화로운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45가지의 공약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고 또 앞으로 수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문화재단 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거창에 지금 조금씩 뭐 많은 그 행사하려고 하면 말썽이 많은 그 연극제 있죠. 네. 연극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지금 보면 연극제 같은 부분에 상당히 문제로서 거창에 큰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그 연극제의 운영은 민간 예술단체 민간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재정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면 아마 그 거창 국제 연극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되어가지고 한다면은 그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연극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좀 그 부분도 우리 거창 구치소 문제와 좀 비슷하게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거창 최대 현안, 법조타운 군수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조타운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법률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역시 국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의 시설에 구치소 하나 늘어나는 꼴인데 이것을 두고 과연 법조타운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거창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그곳에 상생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소년 시설을 유치할 생각으로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 자월들을 벤치마킹해 거창형 자벌들을 유치,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국 자벌들은 연간 20여 원의 고용비용은 물론 100억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국가시설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의 솔로몬 파크 조성사업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자, 우리 그 거창 그 법조타운 뭐 교도소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거창읍을 제외한 외곽이란 말입니까? 외곽 말로 하는데 어디를 외곽이라고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외곽은 보면 지 거창이 마리하고 함양하고 경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거창하고 합천 경계, 그 다음에 김천하고 거창의 경계, 이런 외곽 지역에 가더라도 거창에서 최소한 5분 내에 10분 내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계 지역을 외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거창업을 제외한 외곽.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천과 거창. 그러면은 저 봉산과 남학 아닙니다. 예, 그 사이도 될 수 있고 또 함양은 그 안이와 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김천시와 또 웅양이나 춘상이나 이것도 외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리가 그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치소에 17명에서 약 30명 정도 그 항상 있습니다. 고분마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하지 그 다른 분들은 500명 아니라 막 45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항상 있다가 나가지 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공부를 뭐 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그 2010년도에 군의원이 됐을 때 그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법조탄핵을 가지고 할 때 저는 찬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찬성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그 성산마을에 그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아파트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뭐 구치소, 교도소, 법조타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 구치소 도로는 걸요. 법조타운을. 그러던 중 뭐 신성문 국회의원이 12년도 선거에서 또 공약으로 나왔고 그래, 저도 그 찬성하게 된 동기는 그 돼지 분뇨, 닭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금 남과 북도 지금 평화롭게 회담을 하고 뭐 통일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고 가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시점에서 외곽 이전이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자, 법조타운은 그동안 너무나 거창 군민들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제 대성적인 차원에서 법조타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 군민들의 일체 단결과 선진 도시로 가는 해결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서 이끌어야만이 선진 도시로 갈 수 있고 거창이 또 앞날이 미래가 보이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군수가 되면 거창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은 지난 정부와 틀립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무는 정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일이 진행 중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중심에 서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하지만 자한당의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시대에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군수가 된다면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서 거창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히 챙기고 있는 거창 구치소 문제를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시원하게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 사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발전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라이벌 후보인 구인모 안철호 후보의 인물평을 한다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두 분 다 거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출마한 훌륭한 분들이기에 이분들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기존 정치를 정치의 굴레를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남아준다면 이번 선거가 거창을 바꾸는 정말 멋진 민주주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거창 군수가 지금 현재까지 거의 지금 공무원 출신이 주로 했고 공무원 출신 아닌 사람이 잠시 군수를 하고 경상남도 지사까지 한 적이 있죠. 아십니까? 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출신이 뭐 행정 전문가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공무원 출신이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고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저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군수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 지금 놓으신 네 분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 똑같이 군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험 없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역할은 무엇이냐면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이 아닌 700여 명이 있는 그 적시적소에 유능한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적시적소에 해서 그 창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이들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 유능한 700여 공무원들을 적시적소에 해서 그 창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후보님은 뭐 자랑할 게 있다면은 무슨 박사라 그러던데 무슨 박사입니까? 예, 저는 경제를 전공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특히 경제 중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 전문가로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있으면서 통상 전문가로서의 연구원으로서 또 교수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또 하면서 그 창에 있는 농산물이나 또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국내에서 또한 해외에서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전문가인 경제학 박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문 후보의 복지관,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관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누구나 이 땅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모든 복지의 주체는 복지의 대상자가 주인이 되어야 하며 국가와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 상권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이상 규모 있는 소상공인 통용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창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행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후보는 어린이 재활센터 설립, 남북 내륙 철도 완공, 김태호 지사 후보는 지중해식 힐링 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후보의 빅카드 최대 공약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로 실현 가능한 서민과 중산층, 농민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빅카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사업 공약은 거창이 병들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민주주의와 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김기범 후보는 나이가 젊습니다. 서포처는 잘 하십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제가 51살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도 52세, 저 김기범 거창군수 후보도 51세,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거창을 위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거창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먹고 작년 9월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직 체력은 끄떡 없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니 선거운동도 신바람나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김기범이 거창을 지킬 체력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운동은 잘은 못하지만은 모든 종목에서 조금씩 끼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거창군 축구클럽의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이지만요. 자, 김 후보님의 고향은 어디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태어나기에 교창읍 대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명칭으로는 똥동이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저와 처, 그 다음에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됩니다. 뭐 취미 혹은 특기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요즘 취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취미는 스포츠가 운동이 취미였었는데, 지금은 선거운동이 취미입니다. 열심히 해달다 보니까 그게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취미는 지금 선거운동이라 말씀하시고, 특기도 뭐 주민들과 사귀면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지금은 특기가 선거운동입니다. 예. 김 후보님, 언제부터 군수가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군수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1995년도에 그때 거창에 내려오면서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했었고,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선거직에 출마한 경험이 여러분 있죠? 2008년도에 처음 출발해서 군수 무소속으로 출발해서 2018년이니까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서 뭐 10년 공부 뭐 이 정도 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든지 집권여당의 공천도 받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당선을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창이 뭐 때문에 분열이 되고 또 왜 갈등이 심하며 상실감에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뭐 교도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관하고 민하고 서로와 협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토론하고 상의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다면 이런 뭐 상실감이나 갈등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생각하고, 해결책은 다른 건 없고 그냥 같이 국민들한테 서로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얘기 듣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런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수에 다 올라가면 다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제발 군수가 된다면은 거창에 있는 이 강자들 강 친하지 말고 좀 약자들 편에서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 공약이 보면 강자가 아닌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 배를 위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최대한 약자 편에서 서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의 인생관이나 생활 신조는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우짜입니다. 긍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우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국민들을 만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자, 그래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자가 제 인생관이고 또한 생활 신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거창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람 보면 서로 시기하지 말고 웃고 재미나는 거창에 살고 싶은 거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고 또한 시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거창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거창 국민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이치에 거창도 바뀔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 한번 믿어보시면 거창이 바뀝니다. 예산도 풍부하게 가져와서 경제발전 시킬 수 있고, 지역의 복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더 훨씬 더 거창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창 발전을 위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꼭 믿어주시고 김기범 선택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일로서 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보태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도록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범 후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기범 거창군수 예비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 농민,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창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압승할 것인가 기초가 주목됩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